워싱턴에 전화 연결해 봅니다. 워싱턴, 지금 한국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한 걱정과 경계를 하고 있다니까, 좀 걱정됩니다. 박지영 박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지금 한국 환자가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.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걱정과 대책 같은 게 분주할 걸로 보이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우선 먼저 전해드릴 거는 네.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나온 네, 건데요. 그러네요.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글인데, 네. 이 상황을 지금 이 중국 상황을 전해주는 겁니다.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 분위기가 오히려 뒤바뀌었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예, 한국과 중국, 그러네요. 우한폐렴. 이 우한폐렴 이제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.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지금 환자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사태가 심각해지는. 그것은 다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이 한국하고 가까운 인접해 있는 이 동북부 지역 이쪽들에서 이 특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. 오히려 역전됐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. 이게 전염병이 처음 전염 시작했을 때,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뭐 중국인들 입국 막아달라 이 주장하고 이렇게 했는데, 이제 한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하는 거에 대한 그 중국인들이 두려움이 생겼다. 이 얘기입니다. 네. 지금 한국이 우리가 그 중국인 입국 막아달라고 막고 중국 사람 들어서 퍼뜨릴까봐 불안하다 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인들 대부분 학생이나 거의 그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, 뭐그 사업하는 기업인 이런 사람들인데, 실제로 그 기사에서 여러 번 나왔죠. 뭐 아파트, 베이징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뭐 2주간 격리해야 출입증을 주겠다, 막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, 뭐 한국 사람 사는 집에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한국인 사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막그이막 핍박을 하는데, 이게 지금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이 동북 해안, 동해안 중국의 그쪽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자꾸 더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인데,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. 이게 차라리 한국이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,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의 글쓴 29일자, 2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3천 건 이상을 사실 지금 뭐 4천 건이 넘었다 그러죠? 그런 그 상황인데, 이 중국이 이상 그 한국 사람의 얘기를 전하면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이 발원지로서 비난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, 지금 현재로서 이 신천지 종교 집단이 이 비난의 이제 화살을 맞고 있다, 이런 한국 사람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.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한국에 어떤 거주하는 중국인 얘기를 전하면서,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전염병 초기에 중국이 불안해서 한국으로 왔는데, 지금 이제는 자기는 한국이 더 불안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지금 상황 보면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지금 잘해줍니까? 그 중국 유학생들 이렇게 그러게요. 엄청 챙겨주는데,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병의 피해자들인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중국이 구박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다 거기다 대고 계속 뭐 친구는 뭐 어려움을 같이 해야 친구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, 지금 저 중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뭐 친구가 친구로 보는 것도 이제 거의 지금 무슨 신화로 보는데 무슨 친구냐 저게,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걔 언제까지 저렇게 바보같이 굴지 그거 답답하죠. 그러게요. 답답합니다. 자,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미국 상황도 지금 계속 지난주하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확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많이 이렇게 긴장하는 분위기인데, 이 트럼프가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. 네, 이 이거.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높은 지역에 이 지정된 국가, 그리고 그 이들 국가 내에 특정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이 공항에서 탑승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거에 더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공항에서 역시 확실한 검사를 하게 될 거다.
다시 말해서 여기 일단 그 트럼프가 트윗에서 올린 글에는 그 나라 이름하고 지역을 밝히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이 한국하고 이태리를 얘기하는 거다. 그러면서 그 특정 지역은 대구를 얘기하는 거다.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짐작을 하고 하지만 네.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어제 이 미국이 한국 에 대해서 그 대구에 대해서 사실상의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죠. 가장 높은 4단계. 네. 그래놓고 한국 전체에 대해서 아직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, 여러 가지 뭐 한국 전체를 4단계로 하는 건 좀 자기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은 네. 대구를 4단계.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행을 가지 말아라.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 이 정부에서 어떤 지시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달리 굉장히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가지 말라 여행 금지다라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. 네. 그런데 자기들 국민 여행 가지 말라고 해놓은 국가에서 오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일단은 말은 이 한국 공항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 받고 그 도착해서 미국 공항에서 또 검사를 한다. 이렇게 해서 단 한 명만 아마 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어쩌면 그 입국을 차단하는 한국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금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. 네. 예, 특히 이 분위기가 일어나 보니까 이 미국 전반적인 미국인들도 그렇고 특히 한국에서 저렇게 참고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오늘 여기 지금 아직 일요일인데 오늘 한인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이 사람이 평소에 절반 이하였다. 아. 굉장히 많이들 아무래도 사람 많은데 그렇겠죠. 불안해서 안 가려고 네. 그러는 거죠. 그리고 저 금요일 날 이 마스크가 좀를 사놔야 될 것 같다. 사람들이 다 산다 그래서 네. 아마존에서 사려고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겨우 그냥 이 치과에서 쓰는 덴탈 마스크를 몇 개 샀는데 이게 그 너무 적게 산 것 같아 좀 더 살까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. 그 비슷한 것도. 예. 다 그새 다 떨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이 손 소독제도 사실상 이 온라인 쇼핑에서 찾아보기가 지금 어려움. 아니면 있어도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. 조그만 거 한 두세 병에 뭐 120불 막 이런 식으로 예. 엄청나게 지금 값이 올라가고 사실 미국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들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환자 수를 사실 미국은 모른다는 겁니다. 지금 예. 한국처럼 한국도 지금 물론 그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지요. 확진자 수가.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워낙 독감이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어요. 그런데 이미 그 중에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냐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염됐다가 그렇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 사람들도 꽤 있지 않겠냐. 이렇게 예.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그 의료비 엄청난 거 잘 아시죠? 그렇죠. 이게 병원에 잘 못 가요. 웬만해서. 예. 예, 이거 걸린 거 코로나가 걸린 거 같아.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그러면 검사비가 1,500불 정도 납니다. 예. 보통 200만 원. 예. 그러니까 누가 나 이거 의심되는데 200만 원 내고 검사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저렇게 막 의심되면 모아놓고 다 그 나라에서 검사해주고 이러지를 않고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그 비용이라서 그래서 특히 그 보험도 없고 더 이렇게 생활이 수준이 그 수입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이게 확산이 되면 더 굉장히 위험할까봐 미국은 그 점을 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이게 자기가 걸려서 의심이 돼도 검사 받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약국에서 뭐 진통제 같은 약 사 먹으면서 버텨야 되나 예.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. 네,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? 네, 바이든 예. 얘기는 지금 대통령 경선, 네. 이 민주당 경선이 이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이 네. 끝났는데 바이든이 드디어 처음으로 네.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앞에 네 번의 경선에서 아주 신통치 않았죠. 그렇죠. 예.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
대세론이 끝나고 이거 샌더스가 독주하는 거 아니냐. 하지만 역시 바이든이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거의 50% 가까운 득표율로 이 샌더스의 두 배 이상 표를 얻으면서 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. 이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가장 그 승리의 원인은 이 흑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라서 특히 흑인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1위를 할 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샌더스가 그렇게 흑인 지지를 많이 못 받으면서 밀려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흑인 지지 영향 상당히 앞으로도 민주당 경선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선 첫 경선 아이오와에서 1등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그 부티지지라고 네. 있었죠. 그 젊은 후보. 네, 네. 이 사람이 이번에 경선에서 흑인 지지를 2%밖에 못 얻었어요. 아.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조금 전에 이 경선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. 예. 자기 여기 경선을 이제 포기하겠다. 초반에 뭐 돌풍을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고 뭐 대단한 사람 나왔다. 이 사람이 뭐 판을 뒤집을 거다 이런 이 막 그렇게 막 관심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역시 이 전혀 무명의 젊은 역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위를 했던 이 사업가 출신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톰 스타이어라는 그 사업가 출신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후보가 네. 이번에 3위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이상 뭐 여기 이제 자기가 이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오늘 그 포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경선 주자는 5명만 남아서 네. 이 5명이 이 내일 모레 슈퍼 화요일 이 14개 주 경선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에서 이 전체 대의원 3분의 1 정도를 놓고 이 겨루는데 여기서 대략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. 그 특히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경선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블룸버그, 샌더스, 이 바이든 이 셋의 이 결과가 이 슈퍼화요일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이 민주당 후보의 그 좀 틀이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겠네요. 블룸버그가 어떻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? 그 아직 최근 그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아직 그 샌더스가 좀 더 우세하게 나오고 블룸버그가 뭐 바이든이랑 비슷한 정도 아니면 약간 밀리는데 이 막상 이 블룸버그가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. 이제 또 딱 경선 그 날 그 예. 분위기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네, 예. 아이고 박재영 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워싱턴도 연결해봤고요. 예. 아이고 참 하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걱정이네요. 사망자도 몇 분 더 늘어나고 아 참 이제는 중국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으네요. 이미 다 들어와서 퍼져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원흉인 것처럼 아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이러고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이러고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고 야, 참 희한한 현상과 희한한 나라입니다. 그러나 결전의 날이 오겠죠. 날짜는 하루하루 가고 하여튼 아직 그 사이에 여러분들한테는 방역,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건강 면역력 높이고 웬만하면 이제 뭐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피하고 이렇게 조심을 뭐 당분간 한두 달은 해야 되겠습니다. 고통스럽지만 어떡하겠습니까.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. 예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저도 잘 견디겠습니다. 여러분. 이따 오후 3시에 굵직굵직한 초대 손님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